그한해 동안 인기가 있는 아이들 이름을 올려주는데 안녕하세요. 뉴욕 비닛입니다. 예! 나 준비 안 됐는데 막 인사 먼저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영어 이름 많이 짓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하고 맞아요. 또 글로벌적으로 좀 이제 좀 키워보려고 아이들 영어 이름 많이 짓는데 인기 있는 아이들 이름 있잖아요. 그쵸. 해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최근 몇 년간 인기 있는 그 이름을 네. 조금 알아볼까 봐요. 그러겠어요. 네. 남자아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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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으니까요. 요즘에? 한, 네. 요즘 거예요. 요즘. 이게 그 작년?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SSA라고. 여기에 항상 그 한 해 동안 인기가 있는 아이들 이름을 올려주는데 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최신 업데이트 된 게 2019년이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래서 2019년 것만? 기준으로. 크게 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1년 사이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7위가 네. 벤자민. 벤이라고 하죠. 벤자민. 남자아이. 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그다음에 6위가 제임스. 오. 제임스가 뭐 야구. 성경에 나오는 맞아요. 이름. 네. 그다음에 5위가 일라이자. 얘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일라이자 이름이에요. 일라이자 이거는 옛날에 캔디 만화요. 그건 이라이자 아니에요? 이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위가 아까도 네. 얘기했던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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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한 보호라는 뜻이래요. 강한 의지. 그다음에 3위가 올리버. 올리버. 올리브 나무, 엘프 전사 뭐 이런 뜻이고 2위가 노아. 노아. 노아를 많이 쓰는구나. 네, 이게 노아가 휴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위가 리안. 리안. 요것도 확고한 보호, 강한 오. 의지. 요게 그러니까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막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임스라든가 윌리엄이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그쵸. 있었던 꾸준하게 이름인데 인기가 여전히 있죠. 지금도 네. 그쵸, 이 시대의 그쵸. 아이들에게 맞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크게 이렇게 막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네. 리안이 어쨌든 1위라는 거. 네. 근데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렇죠. 한국 아이들 지어주는 이름 인기 순위 하면 이거랑 완전히 다를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많이들 안 하세요. 2019년에 네. 그 신생아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출생신고. 네, 네, 네. 그때 많이 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차이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이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자아이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7가지. 일곱 번째가 아밀리아. 아밀리아. 이게 일이란 뜻이에요. 일. Work. 그다음에 6위가 샬롯. 샬롯. 이거 많아요. 샬롯? 샬롯. 못 봤는데 샬롯. 그래요? 자유인이란 뜻이래요. 그다음에 5위가 이자벨라. 이자벨라 많죠. 한국 애들도. 이자벨라. 네. 신에게 맹세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다음에 4위가 소피아. 소피아. 많죠. 소피아는 진짜 많죠. 소피아 뜻이 지혜. 지혜. 그다음에 3위가 에이바. 그러니까 이거 아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A-V-A. 에이바. A-V. 삶. 어머 무슨 삶. 어머 어머 영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렸네. 네. 삶. Life. 새. 뭐 물. 섬. 이런 뜻이래요. 그다음에 2위가 에마. 에마. 전 세계적인. 엠마는 진짜 옛날 사람들부터 엠마 그쵸. 이런 엠마는 거 진짜 엠마 많아요. 그다음에 1위가 남자 이름 5위랑 비슷한 이름이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렇게 있대요. 이름이 예쁘네요. 그렇죠. 그럼 좀 다양하게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아요. 근데 영어 이름 짓는 거.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저 한국 분들은 뭐 미셸. 여성분들은 미셸 많고 남성분 데니 많고. 댄, 제이 뭐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 한 가지 좋은 게 그 유진이라는 이름은. 유진. 유진은 영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국 이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유진이라는 한국 이름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진이라는 사람들은 와서 그대로 써도 유진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하죠. 그게 영어 이름의 유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아이가 태어나면은 한국 이름, 영어 이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많이 그렇죠. 지으시더라고요. 뭐 제인, 제니, 제익 뭐 이런 지나. 거. 지나. 이런 거는 미국 사람들 다 발음 너무 쉽고 맞아요. 한국 이름도 되고 미국 그렇죠. 이름도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빈 들어가면은 쓰레기통 빈을 생각하니까 뭐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무슨 현빈, 원빈 뭐 이런 거 좀 빈 들어간 이름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상상이 되니까 뭐 못하는 것들이고 이름도 그렇지만 또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 영어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특징들이 있죠. 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어 이름을 굳이 쓰시는 분들은 뭔가가 이제 자신의 한국에서의 신분을 좀 감추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이름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영어 이름을 자꾸 쓸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은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가 너무 삐딱한가?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이랑 사귀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영어 이름을 굳이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국 이름을 너무 한국 이름이 어려워서 바꾸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또 요즘은 K-POP, 뭐 K-뷰티, 뭐 여러 가지 이런 K-컬처가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하기 어려운 이름, 뭐 BTS의 정국이 이런 이름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영어 이름 꼭 지어야 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그리고 가끔 미국 사람들도 아니 너 영어 이름 말고 내가 너의 한국 이름을 읽어보고 싶어. 그치, 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한국 이름을 굳이 어렵지만 그걸 끝까지 발음해주고 끝까지 얘기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학교 가면 특히나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네. 뭐 이게 꼭 mandatory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옵션이고 중요한 거는 내 이름이 뭐건 간에 내가 여기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과 좀 이런 거를 갖고 사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거죠. 들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 또 많이 길어지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끝내려고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 이름. 네, 미국에서 영어 이름 꼭 지어야 됐나? 예. 요거에 그럼, 대해서. 그 결론은 결국은 사람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이 내셔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네.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이름의 뜻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한국 이름에서 어울리는 이름으로 지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쁜 이름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음료 여기서 마치죠. 네. 그럼요. 네. 네. 지금까지 뉴욕 미닛의 이씨 리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